빨고 가갖고 어제 불걸레로 고양이 돼서 정신 1도 하사 불성. 네. 오케이, 거기 기다리세요 이제. 오케이. 상대방이 위험에 처하면 코치도 해주고. 저기 나무가 이거 뭐야 이거? 복년도 아니고 꼬마울이 곧 터뜨릴 것 같다. 이 착박한 바위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기가 막히네. 자, 네, 바위 틈에. 자, 남자분들도 옆, 옆으로 붙으세요. 언니, 목걸이. 하나, 둘. 이제 몸이 좀 풀렸습니까? 네. 조금씩 풀렸습니다. 웜업 됐다면은 네. 이제 암벽을 올라갑니다. 네. 얘 속에 있으면 예쁘겠다. 그럼 가보세요. 오케이. 네. 네. 조심히 조심히. 회장님 오늘은 암벽 타기 하는 거예요? 오. 완전히 이거 다. 새끼. 새끼 암벽. 새끼 암벽. 아마추어 암벽 타기. 아, 예. 근데 우리 다 해내야 되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보고 위험할 것 같으면 안 올라갑니다. 예예. 회장님 보시고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올라오지 말라 그러세요. 따라가세요. 네. 안 돼. 아직 기다리세요. 네. 지금 회장님은 산도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 여기 왔었어? 저 지금 왔었어. 아, 올라갔었어. 그랬었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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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예, 예, 천천히 다 했어요. 나. 아이고. 아유, 회장님도 고생하셨는데 거기 좀 앉으세요. 아, 우리 다 릴렉스 하면서. 다음에는 저 앞산으로 가요. 앞산으로? 너무 아, 스릴 있는. 우리 다 수고들 하셨죠? 스릴 있었죠? 한번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오늘 예. 아우 마운드도 너무 잘 보인다. 아까 저기 올라갈 때 우리가 웜업을 했고 여기 네. 와서는 이제 몸을 풀었습니다. 예.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저기가 정상입니다. 이제 정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 아까들 겁나 등줄기에 땀이 송얼송얼 아, 긴장돼요. 스릴이 있어 좋습니다. 근데 이 시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마운드 좀 보세요. 근데 뭐 여기는 저 두 번째인데 세 번째인데 다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 정상을 향해 가봅시다. 또 내려갑니까? 예. 아, 여기 내려가는 건 이지야. 네. 와, 오늘 완전히 트레일 있는 아주. 등이 담나네. 나 몰라. 나 등이 오싹오싹. 어떡해. 너무 높아갖고. 어, 그랬구나. 아래 쳐다보면. 어. 아, 이씨야. 아, 너무 좋아. 천천히, 천천히. 여유있게. 예, 천천히. 모험 정신이 있어서 좋아. 맞아. 도전 정신이 있어서. 레프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차피 올라가야 돼. 우리가 저기. 여기서 올라갈까요? 저기로 올라가죠. 급사비! 오! 그 사이디에! 와! 좋았어! 괜찮겠어! 네! 계단이 있어가지고 돌겠다. 우리 여기서 뭐 먹고 가자! 네! 우리가 또 하나의 난 코스. 네, 제일 난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배짱 코스. 네. 따라서 또 배짱 센 저 우리 정남 씨. 와. 꼭 계단처럼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또 많아. 보기하고 또 틀려요, 그죠? 와, 선두로 벌써 회장님 벌써 와 올라갔습니다. 달님이. 네. 길러지겠어요. 예, 예. 아, 3번 타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와, 정담 다람쥐 벌써 저쪽에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황 선생님. 네, 네. 네. 예. 와, 열심히 잘들 올라가고 계십니다. 와. 와,
벌써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들 하십니다. 와. 마지막 타자. 올라갑니다. 자. 아이씨야. 내가 뒤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생각하고. 예, 예. 예, 편안한지. 오케이. 잘 오고 계십니다. 자. 맞아. 힘들게 고생해서 왔으니까. 네. 아, 뷰를. 느껴야 돼. 어, 뷰를 누릴 특권이 있어요. 저기, 우리 저 마운트 후드 거기가 서쪽입니다. 네. 포틀랜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리버가 흐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호시 폴시 뭐라 그랬더라? 말도 말을 훔쳐가다 폴스 딥 아 호시 어 말도 뷰트 말도 공장 어 이거 뷰트야 뷰트 B-U-T-T 이게 말도 공장이야 폴스 딥 안행제 올라오는지 이제 여기인지 알아 말 훔쳐갔네 그러면 여기로 워싱턴 중 여기가 어딘가 처음 가는 데인가 네 오늘은 어 잠깐만 이거 올라올 때인가 어머나 빵꾸 났네 올라올 때 근데 뒤로 돌아야 돼 안 돼 왜냐하면 집중이 안 돼 응, 바람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저기 염려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시국인 만큼 나는 맞아요. 염려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더해지네 더 염려스러워 기도합시다 신경 써서 그런지 조금 해석해 주신 것 같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회원님들 얼굴 화색들이 좋아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염려스러운 것은 감기 같은 거 왔어 저기 면역력 강화를 시켜야 되겠어 우리 회원님들 면역력 강화만 하면 돼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는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올 같은 날은 우리가 해를 많이 이렇게 접하니까 비타민 C를 안 먹어도 돼 올 같은 날은 그래서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를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섭생에 주의하면 면역력 강화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와서 엔조이 하면은 나이스 뷰 이런 데 면역력 증가시키는 거야 좋은 햇볕 받으면서 이렇게 저기 즐기면은 면역력 강화가 맞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예. 진짜 멋있죠. 근데 은숙 씨는 덤으로 기도를 또 열심히 하니 진짜 더 건강해졌어요.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산사랑. 산사랑. 정상이다! 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상. 와, 동물이
여기야말로 사방뷰다 이제. 사방뷰다. 이 캐년이 참 멋있네요. 배고파 여기가.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층층이 아래서 우리 이쪽 올라간 캐년이야. 그럼 이거 이 뷰 좀 봐봐 이거. 이거 여기로 올라와야 제대로 보이지. 멋있다. 올 때마다 얘기는 안 하고 저 밑에만 보고 네. 왔는데 오늘은 또 한 군데를 더 보았습니다. 자신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리더 할 이 정도는 해내겠지 하고 올해는 또 밀어붙이면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량이 발달하고. 아, 내가 좀 염려됐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장이. 수업료 갖고 가는 날 짜장 먹었나? 그거 포롱되면 안 돼. 수업료에 조금 올려 붙여가지고. 수업료를 어떻게 나는 어떻게 올려 먹어?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찔릴라 조심해. 어. 선생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갈대밭에 뭐 하셨어요? 갈대가. 아직 바닥 안 쳤습니다. 간다 간다. 아이고 이제 올라가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네. 아이고. 이거 냉이 같다. 아니다. 이거 냉이다. 아니야. 하세요. 천천히 한번 봐. 아 이게 모래군요 모래. 예. 이래서. 아. 운동이 됩니다. 한 발 한 발 오르세요. 오늘 암벽만 타나 그랬더니 회장님 더 깜짝이 싶네요. 이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가 모래가 있지? 체력 관련을 위해서 면역력 강화. 여기는 양지바라 가지고 냉이가 있게 보입니다. 요거는 짐승 모양 있잖아요. 요렇게 뒤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올라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물 많이 먹으면 배부르거든. 나 두부 좀 넣었어요. 무를. 예, 예. 삐져 넣었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국을 무 끓일 때 삐지더라고. 그래,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 느낌이에요. 조금 드릴게요. 또 드릴게요. 아이고, 땡큐, 땡큐. 아이고. 선생님, 그래 주세요. 여기 좀 줄여주세요, 근데. 네. 냉이 반쪽이 많이 집어넣어. 아우, 냉이 향.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먼저 드세요. 오늘 또 진수가 성찬이네. 네, 네. 진수가 성찬입니다. 원칠다. 좀 물 먹어. 내가 떠줄게. 밥이 나는 찹쌀이 하나 안 들어가거든. 근데 찹쌀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쫀득거려? 응. 찹쌀이 안 들어간 거야. 찰맛 같대. 그건 맞아. 나도 해 먹어봤어. 옛날에. 여기 멋있네요. 아, 멋지네. 아주 그냥. 날씨 정말 한파이. 날씨도.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냥 감기니까 이 바람하고 다 같이 날다가 바람과 함께 햇볕을 열고 햇볕을 벌레 진짜 콜드에 너무 감염되면 자 봄이 오는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의심스러우니까 그 자가 격리를 14일간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나.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 그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대. 모든 사람이 다 여기는 또 다른 뷰죠. 네. 폭포 하나가 또 뷰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빨리 걸었나 봐. 그 세계 산 저기 락빙 그런 것도 다 하고 악산까지 왔어. 또 뒤로 돌아서 오고 한동 없고. 폭포가 여기 멋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자 2분 동안 속으로 은수가 너 참 착한 여자야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명수 너 참 괜찮은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아, 구름 보세요, 구름. 구름. 여기 너무 아름다워. 버들강아지가 피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2분 동안 생각하는 느낌. 2분 동안 생각하는 느낌.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사느라 너무 힘썼잖아요. 예.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은총,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너는 나만 생각하고 사는데 뭐. 예,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청남 씨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괜찮아. 나는 이대로, 나 진짜 더도 말고,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나 진심이야. 네. 생각을 아무 생각 안 했어도 아주 좋은 답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네. 왜냐면은, 이 멋있는 뷰에서 뭔 생각나 그냥 즐기면 되는 네, 거지. 네, 네. 하루 그래요. 2분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도 그냥 지금 같지만 이렇게 뭐 덜도 말고 정남 씨는 얘기한 게 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저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좋은 뷰 보고 운동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주고 싶을 때 해주고 네, 그냥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예 예, 충분히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는 의미에서 저요?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아까 호석이 형님 같이 네 나만 난 셀피쉬가 좀 있었어. 셀피쉬 나 자신을 위해 많이 살았어요. 예. 그 말은 와이프를 좀 덜 아껴줬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건 웃자고 한 말이고 예. 제가 이렇게 사라케를 만들었고 이렇게 산에 다닐 때 네.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 리타이어 나이 된 거니까 네. 이제 즐길 나이다. 즐기되 나 혼자 즐기면 재미없을 것 같아. 주위에 친구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네. 이렇게 산 다니면서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다. 맞아. 그리고도 우리 회원님들이 기뻐하니까 오늘 또 나는 보람 있는 하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 탁월한 선택으로 앞으로도 계속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찾으면서 같이 늙읍시다. 네, 네, 우리 건강이 네 허락하는 한 열심히 네. 다녀보자고요. 예예. 예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